주민 여러분, 복면가왕 많이 보시죠? 네. 저도 즐겨 봅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뉴스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복면가왕 9주년이라서 특별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 부자가 조국형 선혁신당이었습니다. 9주년의 부자가. 네. 주민 여러분, 복면가왕 많이 보시죠? 네. 저도 즐겨 봅니다. 근데 복면가왕이 국내에서 인기일 뿐만 아니라 포맷을 바꿔서 해외에 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똑같은 포맷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바꾸겠죠. 바꿔서 아주 효자 수출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그 뉴스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복면가왕 9주년이라서 특별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 부자가 조국형 혁신당의 군을. 9주년의 부자가. 네. 겁나서 못하고 있어요. 촛불가왕 구. 촛. 목이 생겼어. 9주년의 그 구자가 조국혁신당의 구자라서 정치적이란 이유로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언론 통제를 넘어서 이게 정말 저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진보 보수 좌우 영남 호남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동, 윤석열 정권의 행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상위 수준의 선진국가이고 외국에 나가서 과거에는 다 선진국이라고 대우받고 눈어보니 선진국이라고 그랬고 우리 스스로도 선진국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온갖 행태 속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네, 그런 눈떠보니 후진국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태가 또 오늘 하나 나타난 겁니다. 아니, 복면가왕 9주년의 구자가 조국혁신당을 상징해서 그만둬야 한다면 KBS 9시 주수도 KBS 9시 뉴스 초기 화면 색깔은 조국혁신당의 푸른색과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색인 트루블루. 조국혁신당의 당색인 트루블루 색깔을 바탕에 깔고 구자가 적혀 있는 상태로 KBS 9시 뉴스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것도 결방시켜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 방송에서 구자 들어간 건 다 결방시키고 중단시켜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을 비난하면서 초등학생 운운하는데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도 복면가왕 9주년이 조국혁신당의 9번이어서 결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발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강진구 자문위원장이 선물 주신답니다. 자문위원장 조국혁신! 조국혁신!
깍지! 조국 정신! 조국 깍지! 조국 정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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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끝났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답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